저기요. 저하고 얘기 좀 하시죠. 어제 사야 씨하고 둘이서 술자리 가졌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무슨 얘기했습니까? 무슨 상관입니까? 어제 마지막으로 사야 씨하고 이야기한 사람이 당신이니까. 사야 씨가 기분이 안 좋아서 같이 술 마셨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사야 씨가 왜 기분이 안 좋았습니까? 당신 사야 좋아하는 거 맞아요? 뭐요? 좋아하는 여자가 살기 싫을 만큼 괴로운 일이 뭔지 당신이 모르면 누가 알아? 뭐?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을 당했다 그랬어요. 그거 당신 아니에요? 사야 씨가 덱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왜? 자존심 상해요? 그쪽한테 안 하는 얘기 나한테 해서? 덱이랑 유치한 싸움하고 있을 시간 없어요. 사야 씨가 갈 만한 곳이나 어제 술자리에서 했던 얘기 잘 생각해봐요. 사야 씨가 지금 있을 만한 곳이 어딘지. 알면 내가 먼저 달려갑니다. 연락 왔어? 연락 없습니다. 너한테도 연락이 없어? 아, 그 애 정신이 있는 애야? 어머니가 사야 씨한테 뭔가 안 좋은 말씀하신 거 있어요? 또 그 소리야? 내가 그 애한테 무슨 소리를 해? 갑자기 이런 무책임한 행동한 사람 아닙니다. 집에서도 별일 없었고 저하고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네가 마지막으로 생각한 게 나야? 예. 그 아주머니란 여자가 나한테 가보래? 어머니. 내가 장사해보고 집 나가라고 그랬어? 왜 나한테 와서 따져 따지길? 대놓고 그러시지 않아도 뭔가 돌려서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네 엄마 천하의 나쁜 인간으로 만들어 놓으면 네 속이 편해? 그래. 그럼 그렇게 생각해. 네 속이 편하다면. 나가. 네 멋대로 생각하고 나가라고! 뭐라고? 편지만 한 장 달랑 써놓고 나갔대요. 아니 사야란 애가 그래 식구들한테 인사도 없이 말이야? 네. 아이고 세상에. 그러니까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 말라 그랬어. 아니 그렇게 잘해줬는데 그렇게 신세를 주고 어떻게 그렇게 나갈 수가 있니? 사야 씨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치 언니. 나도 되게 좋게 봤거든. 근데 뒤통수 한 대 맞은 것 같아. 아니 그냥 그 나갈 리가 없지. 뭔가 이유가 있긴 있을 거야. 아유 집안 식구들이 다 그렇게 잘해줬다는데 이유는 무슨 이유예요? 아 이유 없이 그런 일이 어떻게 생겨? 얘 집안에 뭐 없어진 건 없대? 엄마. 아유 근본이 없는 애잖아. 아이고 그래 우리 식구들 나만 빼고 다 천사들이야. 사야 씨요. 부모는 없지만 사람이 곧고 밝아요. 얘 하는 짓 봐. 그게 무슨 곧고 밝은 거니? 애가 어쨌든 이거 동식이네 식구들 그동안 정들었을 텐데 걱정들 많이 하시겠다. 응? 혹시 그 이유 때문인가? 뭐? 동식이네 엄마가 결혼 반대했거든. 그렇다고 인사도 없이 집을 나가? 사부인이 그 사실을 알면은 그 결혼 즉시 파혼이야. 얘 나 같아도 그런 며느리는 싫겠다. 정말 이상하네. 마땅하게 어디 갈 데도 없을 텐데.